네, 세 번째 질문입니다. 허혈성 진단금과 심장질환 수술비에 가입되어 있는데 심부전이나 부정맥으로 치료만 받을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는 건가요? 이은희 선생님께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모두 보상이 될까요? 1교시를 안 보셨군요. 1교시를 안 보셨네요.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예, 지금 최근 나온 특약입니다.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1교시에서 예,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나온 특약이기 때문에 보완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왜냐하면 심장질환 수술비라고 되어 있어서 심장질환에 대해서 모두 보장을 해주는 수술비이긴 합니다. 하지만 약을 복용하는 건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요. 진단비에서도 나갈 수가 없고요. 수술비에서도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죠. 그렇기 때문에 새로 나온 특약이니까 조금 업셀링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금액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업셀링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. 뭐 심장에 좀 가족력이라든지 기왕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고지혈, 고혈압, 당뇨 이런 부분들이 많으신 분들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또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가입이 되어 계신 분들 있으세요. 그래서 이제 TV 볼 때마다 아, 저 허혈성 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보장이 많이 된다고는 하는데 저거 좀 한번 가입을 해봐야 될 텐데? 하면서 이제 생각해 보신 분들도 살짝 있으실 텐데, 그러니까 가입을 한번 해봐야지, 알아봐야지 생각하셨던 분들도 또 이미 가입을 하셨던 분들도 한 번쯤은 알아봐야 된다. 이 부분은 알아봐야 된다. 왜냐? 44%라는 부분이 기타 심장질환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들은 거의 약물치료로 많이들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꼭 필요한 진단비라고 생각이 됩니다.